전 세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담임 목사인 제 눈에 대단히 똑똑한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분을 보면 참 재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신도 모르는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제 눈에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늘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원인을 보게 되면 이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원인을 찾게 되냐면 반드시 인생의 모든 실패와 성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얻어지는 결과는 처절하게 패배해버렸습니다. 실패라는 그 단 앞에 사람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인생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순 세력이 내가 좀 일어날 만하면 반드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서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며 마스터키가 무엇인지를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남은 삶 속에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상 세계에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입니다.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쫓길 때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천사라는 그 분수를 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소를 떠나갔습니다. 이 천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섬기는 영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섬기는 영들이라는 것은 심부름을 시키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찬양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 천사장이 일명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바로 찬양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졌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이 천사가 바로 타락한 사탄 마귀 악령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는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 하와,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뱀을 가르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였습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악한 영이 아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5절에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먹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땅으로 내쫓으셨을 때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마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은 천하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넘겨졌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최초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는 순간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마물은 바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은 아담의 모든 것은 마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나를 경배하는 자, 사탄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세상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세상은 죄를 다스린 자가 누굽니까? 죄를 가지고 통치하는 자가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죄악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탄 마귀 악한 귀신의 존재가 악령들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어딘가 집을 지어요.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 마귀 이 귀신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악령의 존재들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존재들이 어디다 집을 짓느냐면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이 귀신이 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본래 나왔던 그 사람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 몸에 집을 짓습니다. 사람 몸 안에다가 둥지를 텁니다. 이 사탄이 사람 몸속에 집을 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린 공기를 내가 들이킵니다. 공에 내 몸속을 들어옵니다. 영적이란 존재는 공기와 같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심어놨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땀 흘리며 수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가을 추수할 때 알곡을 거둘려 했더니 가라지밖에 거둘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누가 심었나요? 마귀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데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예배 끝난 후에 성전을 나선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비추면 마귀가 그 마음을 내게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왜 이렇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을까요?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어디 임하십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안에서 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오면 이 사탄이 어떤 짓을 합니까?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겠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그가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래요. 땅으로 내려오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택한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회합니다. 빙글빙글 돌고 다닙니다. 언제 내 틈만 하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이 악한 영한테 잡혀버리면 어떤 수고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탄막의 존재는 항상 깨뜨리기를 좋아하고 찢어버리기를 좋아하고 나눠버리기를 좋아하고 전부 가는 데마다 파멸을 시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부 죽은 자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은 전부 반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천국에 갈 백성들을 미혹을 시킨다. 미혹이 어떤 겁니까? 아름다울 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리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려버립니다. 이단으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패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리라. 밀가루로 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밀타작 추수하고 나면 키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타작한 밀을 담아가지고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공정에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올렸다 낮췄다가 올렸다 낮췄다가
그러면 이게 알곡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렇게 뒹굴고 저리 뒹굽니다. 사람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듭니다. 인생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 편에 선 줄 몰랐는데 내가 사단 편에 서 있었어요. 사단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를 내가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 편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 하나님이라는 줄 알았더니, 나는 천국 백성인 줄 알았더니 성경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게으름을 익혀버렸습니다. 익혔단 말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게을러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에 나온다는 것이 귀찮아요.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몸에 배워버렸어요.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느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사람들과 격리가 되는 상태에서 전화를 이 집 저 집으로 하면서 뭘 하느냐면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말 속에 어떤 소리입니까? 유익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남 지적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부부가 부부 사이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흉을 보고 있는 근데 계속해서 교회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별별 사람 다 모이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더 털어버립니다. 먼지만 푸석푸석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자꾸 시험 들어서 넘어뜨리는 일을 만들고 그리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계속해서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장기화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부 피해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는 가족 간에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이 들을 때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때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년 지나가면서 이 가정불화가 폭발합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 편에 선다는 겁니까? 그것이 오히려 마귀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잘 잘못 떠나서 전부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전부 싸매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돼요. 오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전부 형식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어도 마음이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은 세상으로 갑니다.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욕심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부하세요. 달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는데 끝까지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것은 뭘 말입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쥐어버립니다.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를 이제는 관심 없어. 여기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나 역시 너를 버려버리겠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대로 계속해서 산다면 내어 버려버리겠다. 세상 정욕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세상 즐기는 것 보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여기 혈안이 되다 보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내가 너한테 더 이상은 나도 너에게 관심 없다. 내어 버려버린다. 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지금 다니고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면, 너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면 내가 너를 내어버리겠다. 하나님 버려버리겠다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은 전부 이 사탄의 영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강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까지 왜 실패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특별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을 쫓아내겠다 했습니다. 누구 임금?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신다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어 가겠노라. 그 대신에 세상 임금은 심판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이 임금이 누구일까요? 한글에는 임금입니다. 임금이나 자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을 가리켜 바로 신약성의 헬라어로 원어가 기록이 됐는데 원어에 보면 아르콘입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얘기할 때 귀신의 왕 사탄 마귀, 귀신의 왕, 이 왕자가 아르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심판하는데 사탄 마귀, 그 임금이란 아르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언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2000년에 이미 우리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란, 이 한글에는 군대인데 원어에는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대 여단 병력을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사용합니다. 이 레기온은 6천명을 말합니다. 군대 귀신의 말은 바로 군대 귀신이 6천마리라는 것입니다. 6천마리가 오늘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주님이 이리로 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귀신 서수가 6천마리가 이 레기온이 예수님을 보더니 기겁을 합니다. 서서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사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마옵소서. 괴롭다는 이 말이 뭐냐,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 마귀를 지배하고 사탄 마귀를 이길 분은 온 천하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틀만 하면 계속 무너집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나요? 이 사탄 마귀가 계속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는 용서와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용서와 사랑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미움 있는 곳, 분쟁하는 곳, 다투는 곳, 찢는 곳, 이런 것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 여러분 서셔서 반드시 남은 삶이 늘 성공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